서울의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여기도 저기도 또 저기도 비슷비슷한 아파트들이 차례로 줄지어 있죠.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들. 성냥갑처럼 획일화된 아파트들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우게 된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1970년대 이후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효율적 아파트 건축, 두 번째는 나라에서 규제하는 용적률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에는 35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014년부터 서울시 아파트에는 35층 룰이 생겨나 아파트 높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부쩍 용적률 규제 완화라든가 35층 룰 완화와 같은 말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적률은 뭐고 35층 룰은 뭐길래 화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용적률은 토지에 지어진 건축물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이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가령 10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에 50제곱미터 면적의 2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니까 이 건물의 용적률은 100%인 셈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토관리 차원에서 용적률을 규제합니다. 도시개발밀도를 조정하기 위해서죠. 용적률 규제가 없다면 땅 주인들은 무턱대고 건물을 높이를 올릴 테고 마구잡이식으로 건물을 올리다 보면 교통이나 환경이 엉망이 되기 십상이죠. 좁은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교통체증은 물론 높은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 도로 위에선 햇볕을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 환경오염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겠죠? 이런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용적률을 지역에 따라 또 토지의 용도에 따라 80에서 1500%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150에서 200% 수준입니다. 주거기능이 주가되지만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보완된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400%까지 완화됩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아파트에 한해 35층 룰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어진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 35층 룰은 2014년 서울시가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 도입됐습니다. 서울시는 35층 룰을 통해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일면 타당해 보이는 용적률, 층구 규제에 대한 논의가 갑작스레 많아진 이유는 바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서울 집값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번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주로 과세를 통해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규제를 내놓는 족족 서울 아파트값은 신고가를 경신해왔습니다. 6.17 대책, 70 대책 이후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전문가들은 수요가 아닌 공급 정책을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수요를 줄여서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낮추자는 것이죠. 그래서 논의되는 방안이 크게 두 가지. 서울시에 지정돼 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방법, 그리고 용적률 35층 규제를 완화해 기존의 택지에 더 높은 아파트를 짓는 방법.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고 일축하면서 사실상 용적률 규제 완화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용적률의 완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세계적 도시들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청수를 제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도심을 우리가 이제 초고밀도로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하기 위한 용적률 완화에 대한 정책들이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오히려 도심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컴팩트 시티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심지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함으로써 수도권의 신도시나 다른 지역은 오히려 용적률 완화해서 높이 짓는 그런 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주거 환경도 열악해지고 또 도시가 슬럼화되면서 용적률과 높이자 때문에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그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용적률 규제나 높이제한이 서울시에서는 좀 완화가 돼서 주택 공급도 늘어나고 도시가 집중화 개발될 수 있는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35층 룰이나 용적률 규제는 이번 부동산 이슈가 있기 전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을 위해서입니다. 스카이라인,
하늘과 맞닿은 것처럼 보이는 산이나 건물의 윤곽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뉴욕,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도쿄의 스카이라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관광 자원인 동시에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평을 받고 있죠. 한국은 낮고 획일화된 건물이 시내를 가득 메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강변에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한강변에는 또 오래된 성냥갑 아파트가 특히 많은데요. 압구정 아파트, 여의도 아파트, 잠실 주공 아파트 등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 규제 탓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만 바뀌어도 달라진 한강변 모습 기대할 수 있겠죠?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상업지구에도 용적률 규제는 꽤 빡빡한 편입니다. 서울 시내 상업지역 용적률은 최대 800%인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인 광화문, 종로, 을지로 일대는 추가적으로 건물 높이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른바 사대문 내 고도 제한입니다. 서울 사대문 안의 건물들은 높이가 90m를 넘지 못합니다. 도심 지역 내 신축 건물이 내사산 경관을 가로막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 탓에 광화문 일대는 이런 중층의 건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여의도나 삼성동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긴 한데요. 하나의 도심에 웅장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그리고 있는 해외 도시들과 비교하면 건물 하나만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조금 아쉽습니다. 스카이라인은 사실은 뭐가 더 아름답고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나라의 경제 상황과 그 당시의 기술적인 상황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는 어떤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와 파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건축 기술 자체가 7, 8층 높이 이상을 지기가 어려웠고 아주 권력과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교황 같은 사람들만 큰 도움 형태의 건축을 지을 수,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종교 건축, 종교 집단이 권력을 많이 가졌던 사회의 반증인 거죠, 그게. 현대 사회라면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스카이라인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적인 예로 20세기에 들어서 고층 건물이 나온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기업들이 더 권력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고 뉴욕이라는 땅 자체가 안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 짓기도 좋았고 엘리베이터와 철근 콘크리트라는 기술이 나왔고 그래서 고층 건물이 생겼던 거죠. 뉴욕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더욱더 많이 생겼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건축 규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 스카이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두저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집값 잡기와 서울만의 특색을 살린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는 필요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건 어느 수준으로 어떤 지역에 규제 완화를 적용해야 할까입니다. 무턱대고 높이 지을 경우 도시 과밀화로 환경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되려 규제를 풀수록 시장 논리에 맡길수록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어떤 대안적인 개발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도심 쪽에 이제 공유 개발하게 되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쪽 안산에서 뭐 두세 시간을 차로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게 길게 있을 텐데 그런 통근을 사실은 줄여주는 거거든요. 사회 전적으로 보면 도심 쪽에 공유 개발이 가져오는 효과는 교통 혼잡이 아니라 교통 혼잡을 줄이는 역할을 말씀을 시켜요.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뭐 차를 내 차를 몰고서 2시간을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가깝게 살면 뭐 지하철에 걸어가서 지하철 탈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서울 대도시권 전체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저 멀리 살았다라면 뭐 60km를 달려서 와야 될 때 생기는 교통 혼잡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같은 용적률에 대해서 높이를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조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뭐 중저층으로 하게 되면 1년 내내 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세대도 있는데 반해서 울증을 올리게 되면 뭐 낮 시간에 반은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 울증화한다는 건 같은 용적률이 주어졌을 때 이 공간을 2차원적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주거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집니다. 정부는 용적률 완화 카드를 쥐고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을 통해 서울의 집값은 또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